안녕하세요. 두루두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방송 두루두루입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에 있는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으로 왔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역 1번 출구로 나왔어요. 저 앞에 전방에 하늘공원이 보이고 있어요. 월드컵 공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해서 여기 지금 큰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건너가겠습니다. 신호를 두번 건너니 하늘공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플랜카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공원으로 맹꽁이 차를 타고 갈수 있는데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221 계단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하늘공원은 오른쪽으로 450m, 450m 직진입니다. 한 3,400m 오니까 이정목이 또 있습니다. 하늘공원 정상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 좌측으로 올라왔습니다. 좌측으로 올라오니까 하늘공원 억새밭이 좀 시작되고 있어요. 멀리 북한산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대로 왔습니다. 성산대교와 여의도가 보이고 있고, 멀리 관악산까지 좀 보이고 있어요. 요 앞에 있는 다리는 새롭게 통한 월드컵 대교네요. 전망대로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대로 갔습니다. 핑크 뮬리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맛입니다. 하늘공원 구경을 마치고 지금 메타세콰이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 가는 길은 맹꽁이 전동차 타는 곳을 등에 쥐고 계속 큰 길로 직진합니다. 게이트가 나오고 T자 삼거리인데 우측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